예. 오늘 비가 담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한 50mm, 53mm 왔는데, 정말로 저 반가운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가운데, 오전에는 농약을 처방을 하고 손님 많았습니다. 점심시간, 좀 식사를 하고 잠시 짬을 내서 경친강원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리 와보니까 역시 그 교육을 드린 대로 이렇게 이 수시계로 분지각을 대략 80, 90을 이렇게 맞춰 놓으셨네요. 우리가 이 수시계에 유인하는 목적이 뭐냐. 추종관계 타파에 있다. 만약에 이 수시계를 가지고 또는 추를 달아서 이 분지각을 90도를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게 위로 향하게 되면은 이게 추가 되고 이 아버지, 그 다음 주간, 주지는 이제 아들 가지가 되는데 이 아들 가지가 월등히 굵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위로 크지 못하고 세력이 뺏기게 되죠. 아들 가지한데. 그래서 분지각을 대략 90을 잡아주면은 원 대궁 주지는 양분을 충분히 축적을 할 수가 있고 아들 가지는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화돼서 가늘게 자라게 되겠습니다. 그 추종관계 목적 때문에 저희들이 이 수식에 유인을 한다는 걸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분지각을 잡아주고 난 다음에 이 전체 신초의 길이가 대략 한 45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밭의 제식 거리는 밀식입니다. 4.5에 2.5로 시키라 하셨네요. 이 세장 방추형으로 하기 위해서 초밀식은 열간 열간은 3.0, 주간과 주간은 1.0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보편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수형이 되겠습니다. 4.5에 2.5를 이제 많이 권장합니다. M9 작은 대목에 이중 전목하면서 스퍼 타입인 아리수 품목이 되겠습니다. 품종이 되겠습니다. 아리수 품종은 이 모태가 양광이고 자수는 천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태가 아리수다 보니까 양광의 고유 특성인 특성을 발현하게 되는데, 단점이 과피에 동록 현상이 많이 생기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과거 양광은 봉지를 많이 썼지만 봉지를 쓰게 되면은 동록 예방이 일부 되면서 다만 당도가 조금 약화되겠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은 봉지를 씌우지 않고 무대 재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착색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당도죠. 맛이 없으면은 소비자가 외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과일 홍수 시대에는 첫째 맛, 둘째 당도가 되겠습니다. 또는 당도가 첫째, 둘째는 착색, 둘 다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좋은 집들이 대부분 당도가 좋고 당도가 좋은 집들이 대부분 착색이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분지각이 대략 한 50 정도 됐을 때 저희들이 앞에 밑에 잎을 두고 밑에 잎 대략 1cm 앞에서 이렇게 직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밑에 자마가 있죠. 요 자마에서 수세가 강한 놈은 보름 만에, 거의 정확히 보름 만에 새순이 다시 여기서 자마에서 발생이 되고, 수세가 약한 놈은 대략 한 20일 정도 경과되면은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새로운 이 신초가 발생되더라. 발생되고 난 다음에 새로 발생된 이 신초의 길이가 대략 성인 남자 손 한 뼘이 됐을 때, 우리가 이 수식에 유인하는 것도 발생된 기부에서 발생된 신초 길이가 한 뼘 됐을 때 우리가 이 수식에 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2차 즉심은 새로운 신초가 밑에 눈에서 대략 한 뼘 이상 됐을 때 반대로 위에 잎을 두고 다시 즉심을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은 된다. 다만 1차 즉심은 우리가 할 때 전체 나무를 보면은 45 내지 50cm 이상 되는 놈도 있고 또는 그 이하도 있습니다. 똑같이 50이 나와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45 내지 50 이상 된 놈만 즉심을 합니다. 즉심하면 제가 대략 보름 20일 이후에 거기 옆 새순이 다시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15일 동안에 뿌리는 그대로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짧은 가지도 보름에서 20일 경과되면 똑같이 따라잡습니다. 잡죠. 그 다음에 2차 적심할 때는, 제일 상단부는 짧게 내놓으면서 길게, 조금 더 길게 해서, 원뿔 모양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부.
상담부 얘기를 한번 정리를 다 하셨네요. 오늘 나와보니까. 저번에 이 말씀드렸었거든요. 상담부도 역시, 아, 내 손이 잘해가는 자리까지, 또는 여섯 칸 사다리 위 한 세 칸 정도 올라가는 자리까지는, 아, 적심을 동일하게 합니다. 그 위에 쪽에는 추를 달거나, 추를 달아서 수평 하향, 가지의 최선단부가 땅을 보고 완전히 꼬꾸라지게 추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뿌리는 그대로 활동을 하고, 내가 적심을 하고 또 추를 달아줬기 때문에, 또 가지를 수평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의 나무의 뿌리, 나무 전체의 신장은 위로 계속 크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의 전체 양분을 적심과 또 추 유인과 그 다음에 위로 뽑아 올려 주물 해서 세력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옆에 나무 사이에 어떤 밀식장애를 사전에 차단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 M9 작은 대목을 심는 그런 초밀식형 가수원은 당연히 이 모든 뿌리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목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작은 놈이 더 좋겠습니다만, 전목료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전목부 이 노출 범위를 최소한 20cm 정도, 15cm 정도 해줘야 됩니다. 해줘도 나중에 근근이 발달되고 토양이 안정화되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서 땅이 밑으로 꺼지죠. 뿌리도 이 뿌리가 근근이 발달되면서 나무를 가지고 내려가고, 또 향후에 각각의 주위에 꽃눈이 착생되면서 열매가 착화되면서 그 과일의 무게 때문에 나무가 조금 땅속으로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전목 부위 노출을 좀 많이 하자. 특히 이렇게 밀식형 가수원은 그런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M9 작은 대목도 역시 초밀식형 3.0, 1.0 식재하신 그런 가수원께서는 더군다나 더 전목 부위를 15cm 정도 이상을 노출시켜줘야 됩니다. 이 뿌리가 땅에 많이 묻힐수록 뿌리 수가, 전체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상부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전목 부위 노출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나와보니까 역시 이제 시킨 대로 다 하셨는데 잘 하셨네요. 여기는 아직까지 적심을 하지 않으셨는데, 비가 그치면은 제가 농원주하고 다시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적심에 대해서 또 현장 와가지고 지도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현재 지금 저 여기 보면은 진딧물이 그 많이 꼬였습니다. 원래 가물어서 진딧물이 좀 많다 그러는데, 유목은 진딧물이 당연히 옵니다. 왜? 나무가 계속 자라고 있다, 이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유목에 진딧물이 없다면은 나무의 생장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여기 보면은 여기 역시 조폼나무 진딧물이 많이 꼬였고, 자, 이 수시계를 함으로 해서 그 우리가 또 적심하는 목적이 뭐냐, 여기에 적심을 하는 목적이 뭐냐, 적심하게 되면 15에서 20일 정도의 생장점을 없앴기 때문에 멈춰버리죠. 그러면 뿌리는 그대로 활동을 하고 양수분이 지상부로 이동을 하고 있죠. 적심하는 동안 새순이 다시 신초가 발생, 그 기간 동안에, 잉여 기간 동안에, 궁백 기간 동안에 나머지 여기 있죠, 잎사에 있는 이 잔마들이, 잔마들의 눈이 굵어집니다. M9 작은 대목의 큰 단점은 이 나지 현상. 지금은 유목이니까 표가 안 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나무가 성과기에 도달했을 때 빈 가지 현상, 각각의 눈들이 전부 다 싹이 발달돼서 꽃눈 분화가 되면 좋음에도 불구하고 빈 가지 현상을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거를 사실 우리가 막기 위해서, 적심을 통해서 빈 가지 현상을 막기 위해서 십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현장 다니면서 제가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적심을 해주면은 이 나지 현상이 없어지고 각각의 잎 사이에 있는 자마들이 알이 굵어지면서 다 그것들이 나중에 이 가지가 나오고 꽃눈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나무가 원래 2년생입니다. 2년생 치고는 나무를 상당히 잘 키우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또 발생되면은 추를 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신초가 다시 또 한뼘 되면은, 뭐 15 내지 한뼘이 되면은 이 나무가 3년생 내년쯤 되면은 또 신초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신초의 제일 머리 부분에 추를 달아서 이렇게 하향을 시켜버린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역병이 걸리거나 무릎병이 걸리거나 하면은 나무가 또 나무 조금이 먹거나 동의 피해를 받거나 그럴 경우, 그다음에 우리 하늘소 피해를 막 먹거나 하면은 나무가 죽을 수 있겠지만 적심을 하거나 유인해서 나무 죽을 리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력화,
생역화 농법,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면서 나무는 상하지 않게 하면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많이 따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 사실은 나무는 강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위와 톱을 많이 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나무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나무를 키우는 것이 사실은 나무한테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밀식형으로 많이 하고 또 우리의 어떤 그 노동력 문제 고령화돼가고 이래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무한테 말 못하는 나무한테 여러 가지 우리가 스트레스를 주면서 나무를 키우고 있다.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따라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나무 생리에 맞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물처럼 가지도 자연스럽게 배치하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달리게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은 두더지 친환경 농법 하우스 농가도 마찬가지고 또 제초제를 살포하지 않는 이런 농가들은 두더지 상당히 많죠. 그 두더지 퇴치법에 대해서 제가 또 들은 이야기 지인들한테 곧 실험할 계획인데 실험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간단합니다. 그 모습을 또 우리 한 농가를 선택해서 두더지 많은 농가를 선택해서 화면 영상에 담아서 다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